다이어트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마흔이 다 되도록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효과도 가장 많이 봤고. 그전엔 주로 뭐 어떤 다이어트 하셨어요? 저는 원장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유명하다는 한약 다이어트를 진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가 그전에 하면서 단식해 봤었고, 어렸을 때부터 강냉이 다이어트 해봤었고, 예, 한달 동안 강냉이만 복수 수 먹었어요. 먹는 거야? 네, 효과를 많이 봤지만, 그도 다이어트를 또 중단하면 다시 요요가 더 많이 오게 되는 걸 반복을 했어요, 수없이. 근데 전에 이제 다른 한의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다이어트 때문이었어요? 아니요. 아, 예. 네. 다이어트 상담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상담도 받았었죠. 네, 실질적으로 해보진 않았고, 그 이제 예전에 유명하다는 그 한약 다이어트는 사실 선생님하고 앉아있는 시간 한 30초에다가 그 뒤로 선생님 얼굴 본 적은 없고, 그 약을 먹었을 때그 입맛이 정말 딱 떨어져서 효과는 한달 안에 정말 많이 봤지만, 역시 이제 그 약을 끊으면서 그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제가 원장님께 다른 치료를, 허리 치료도 받아보고 하다가, 이제 한약 다이어트, 여기에 해독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50한9안 되는 그 12월 16일에 그 정도였다가 그쵸? 네. 입사하시고 얼마 뒤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5일 정도, 50일 안 되는 시점에 대략 10% 정도 빠졌어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이번에는요. 네, 그리고 뭐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체지방만 지금 많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네. 옷 입을 때는 어떠세요? 요즘에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신나죠. 예전에 제가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혹은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예뻤던 옷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 장롱에서 1년마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몇년 동안 좀 통통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꺼내서 입어오고, 이제 그런 맛이 좀 있어요. 네. 특별히 식이조절 심하게 하셨나요? 잘 드시는 것 같던데. 네. 저는 특별히 심하게는 안 했고요. 다행히 그 채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정말 별로 곤란하지 않게 먹었던 것 같고, 저녁에도 사실 채소 위주로 해서 저는 조금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요? 운동은 실질적으로 끊어서 하지는 못해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많이 걷고 지하철 계단 꼭 이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고요. 절 운동 동영상도 보내주셔서 해보려고 했지만 열심히는 못했고요. 이제 이실직고를 하시네. 네. 이제 유지를 잘 하셔야죠. 목표가 몇 킬로까지가 목표죠? 원래 처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 52kg까지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kg 남짓, 좀 2kg 좀 못되게 남아 있고요. 주변에서 너무 이쁘다고. 49까지 가서 탤런트 우리 도전합시다. 네. 데뷔시켜주시는 거죠, 원장님? 네, 믿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